기억하기로 제가 2020년 12월에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1월, 2월이 돼서 여러분들께 다시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다시 저희 가족이 다시 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로 또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반갑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과 믿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신앙, 믿음을 점검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에 관한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동료들, 예수님 아직 모르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악한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착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비하면 말하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인들을 향해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있어야 정상이죠. 네,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행위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잘 이해했으니까 믿음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은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본래 내 게 아니죠. 제가 이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네, 이 내가 받았다는 건 본래 이 핸드폰은 내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원래는 다른 사람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근데 어렵진 않은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마음으로 확실히 느껴지는 건 어려워요.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렇게 싱크대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로 혹은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잘 나옵니다. 자,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잘 나와요? 어떻게 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누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 이 수도관이 좋아서 물이 잘 나옵니다. 아, 내가 이 수도관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말이 이상해요. 물이 나오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물을 보관하는 곳, 그래서 물을 보내주는 곳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파이프가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시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았고 나는 믿었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야.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믿음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본래 내 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세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이 생활 속에서 받는 복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지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신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좀 어렵죠. 이게 왜 복음하고 상관이 있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복음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선물로 그냥 다 줬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는 복, 생활 속에서 얻는 은혜, 생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거는 내가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하고 생활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공장에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받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러시아어로 잘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명령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아까 선물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폰은 굉장히 비싸죠. 내가 이걸 살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사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사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받게 될 모든 복을 예수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게 되는 모든 복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사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는 통로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내게 가장 좋은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냥은 안 주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행동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손을 내미지 않는다면요. 예, 이 선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 잔치자리에 음식을 무료로 다 먹어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왜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살기 힘든데. 그게 아니죠. 그건 명령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힘들고 회개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복음을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잘 이해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첫 번째,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습니까?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착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항상 죄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내 밖에 있는 죄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월급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명세서 보면서 왜 모자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 눈에 볼 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늦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теб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ы являлись грешниками, но ты нас возлюбил. 하나님을 많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많이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Господь, возможно, мы не любили тебя, Господь, но ты также любил нас. Спасибо тебе за это.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тебе, Господь, за то, что Иисус сделал всё, что я не смог сделать. 내가 받는 모든 복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Я верю в то, что всё, что есть у меня, это Господь Иисус купил.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세요. Господь сделай так, чтобы мы не предавали тебе, когда нам сложно.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세요. Сделай так, чтобы мы не предавали твою любов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Сделай так, чтобы мы ещё больше испытывали твою любовь, Господ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해주세요. И сделай так, чтобы мы передавали это Евангели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молимся во имя Иисуса Христа. 아멘.